저희 어머니십니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일하게 된 김준하라고 합니다. 태경이는 잘 알 테고 우리 사회가도 본 적 있죠? 네. 그때 공태경 씨랑 같이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하 씨, 여기 무슨 일 오셨습니까? 아, 김 대표님께서 한국식 가정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호텔 생활을 오래 해서 집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요. 아유, 시장들 하실 텐데 식사부터 하시죠. 갑자기 차려서 건반치 않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네, 들어가시죠.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저놈.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영 보급술 관상인데 애비 회사에 도움이 되려나. 할머니, 회사에 큰 도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다행히 제 능력이 관상보다는 좋습니다. 그래도 관상은 관상이야. 아,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두 번 정도 할 뻔했는데 두 여자 다 연이 닿지 않았어요. 아니, 저 어떻게 저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네, 특히 육전이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제가 육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네로라는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새아가가 시어머니 육전 덕분에 입덧을 무사히 넘겼어요. 안 그러냐, 새아가? 아, 네, 아버님. 김준하 씨, 정말 집밥을 먹고 싶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역시 공태경 씨 눈은 못 속이겠네요. 집밥을 먹고 싶기는 했지만 그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 밥 먼저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인데. 저 밥이랑 국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어, 그럼요.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저도 도울게요. 그래. 그 밥 꽉꽉 뚝 눌러가지고. 아유, 그럼. 네, 대표님, 저 이거 육전 더 주세요. 저 자식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또 태경 씨한테 트집 잡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도발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알았어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얘들 금슬이 아주 좋아해요. 태경, 김 대표랑 술 한잔 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연두 씨 먼저 보낼게요. 좀 피곤해서요. 어,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우리 새아가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말입니다. 진짜 피곤하겠다. 얼른 내려가 쉬어라. 네, 아버님. 진짜가 태명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의 태명 맞습니다. 독특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태명이에요. 다음에 또 봐요, 오윤두 씨.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진짜야. 엄마는 그 사람 믿어.